이제 스타일리 발매까지 한 달이 조금 남았군요. 9월 13일 20시 스타일리 보고서 크루이 특집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특집편에서는 크루이의 신규 유닛과 신아이돌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떡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크루이의 신아이돌의 이름은 아야. 15살의 고등학교 1학년. 그 누구보다 대단한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고 완벽한 아이돌을 동경하는 아이돌. 항상 트렌드를 따라가며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말 그대로 엄청난 순정 노력파 캐릭터입니다. 크루이의 노력파라니 신선하네요. 특별편에서 가미쿤이 말하길 아야는 사실 크루이의 스태프로서 일했지만 이번 루미너스를 위해 신유닛 디아만트의 센터로서 대발탁되었다고 합니다. 아야를 담당하게 된 성우님은 히다카 리나씨. 오사와 사무소 출신으로 2008년 데뷔부터 다양하면서도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을 다수 담당해오신 커리어가 깊은 성우님입니다. 다양한 폭의 연기를 하시는 분이니 앞으로가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 공개된 PV를 보면 코아쿠가 마지막에 아야의 이름을 보면서 어두운 표정을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보면 아야가 코아쿠에게 어째서 아이돌을 하고 있냐고 물으며 여태까지 노력하지 않은 코아쿠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이 둘은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 코아쿠의 설정과 아야의 설정을 보면 참 견적이 잘 나오는데 순정 노력파인 아야, 의지가 떨어진 재능파 코아쿠라는 위치가 잘 보이네요. 아야의 설정과 영상으로 스토리를 추적하면 둘은 아이돌 연습생, 아마 크루의 연습생으로 보이며 코아쿠는 재능이 넘치지만 내가 아이돌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다 그만두었고 아야는 크루의 스태프로 일하면서도 계속 노력한 끝에 티아만드의 센터로 발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야는 재능 있는 코아쿠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도 그만두었다는 편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성을 공개하지 않은 이름에 독일어 유닛 이름, 레온 시이카 그리고 유닛 스바이그라츠까지 참 컨셉을 잘 지키네요. 이번 아야라는 캐릭터를 보고 이 맛의 크루이를 응원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흑발 트윈 테일은 굉장하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처음 코아쿠만 공개되었을 때 각 사무소와 코아쿠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루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아야의 등장으로 이 둘을 중점으로 스토리가 맞춰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사무소 어셈블하고 이 둘로 스토리를 밀고 가면 꽤 골 때리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